이렇게 이런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니 이거를 누가 이걸 제정신이라고 봐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어. 심하게 심하다. 선생님 보시기에도 심하시잖아요. 주세요. 이름. 나이. 나이. 생일은. 또 남편. 신랑이요? 나이는. 실은 많이 떨려요? 왜 이렇게 떨어? 응? 걱정이 돼서. 편하게 봅시다. 응? 신랑이 사업하세요? 네, 지금 사업하는데 업체 한 3개 정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고지식한데, 네. 재간이 많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응? 아빠가 근데 올해 삼재가 걸려서 우리 신랑이 조금 제복은 들었다. 근데 조금 아무래도 사업을 하면 조금 부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이 집안에 이렇게 아빠하고 엄마가 불화가 좀 있나? 자손 때문에 뭐 걱정이 있어요? 응? 사실 제딸 때문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불화가 있다 그러지. 애가 딸, 네.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요. 하나? 딸 하나? 네, 딸 하나. 오늘 엄마 사주로 보면은 애가 둘이어야 돼. 응? 둘이어야 되는데 하나만 왜 낳았어? 유산한 건 아니지? 네, 그런 건 아니고 신랑이 그냥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래갖고 저도 그런 말 했죠, 그냥. 애가 네. 몇 살이에요? 애 때문에 왔다고 그랬죠? 자, 이름 대봐요. 이제 얘도 삼재 걸렸네? 네. 생일은? 얘 많다. 공부 좀 해. 공부 안 하지? 공부도 안 하는 건 공부도 안 하는 거지만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막 이렇게 레깅스 같은 거 입고요. 레깅스 같은 거 엉덩이 사진 같은 걸 찍어가지고 지 SNS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가슴 같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그런 사진을 그 뭐죠? 카톡인가 그런 거 프로필에다가 그거를 올려놓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왜? 아, 저도 그걸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 아빠가 그걸 보고 이제 기겁을 해갖고 뭐 호적을 판대는 둥 무슨 뭐 용돈이고 뭐고 다 끊어버리고 나니까 막 제가 가운데서 죽겠는 거예요, 지금. 둘다막 성격도 뭐냐고 아빠하고 안 네. 맞잖아. 네, 맞아요. 막 둘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제가 중간에서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이런 사진을 왜 찍는지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온 거예요. 얘가 왜 이러는지. 얘가 내 사주로 보면 기집애가 얘가 조금 사주가 높아요. 못 사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린애 같은 사주가 있어. 이 신사주가 6월생이니까 뱀이 6월이면 얘가 재간이 많고 얘가 역마직성 도화직성이 있는 데다가 얘가 화려하게 살아야 돼. 쉽게 말하면 얘가 연예인이 된다든가 네. 아니면 모델이 되든. 네. 응? 그렇지 않으면 얘가 외국 나가서 살든 얘가 그래야 되는 사주인데, 얘가 네. 신기도도 동반했고, 얘가 조상에서 이런 활량 할아버지도 있고, 예?
이 조상줄도 얘가 신줄도 많은 아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요? 그럼 얘를 무당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신줄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뭐 신기가 있다고 그래서 무당을 가물이 있다고 그래서 무당을 하는 건 아니고 굳이 불리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앞으로 어떻게 얘 사주를 떼워주고 얘가 화려하게 가느냐에 부모가 해줘야 되는데 정 동방된 삶을 살고 얘를 온실초기 화초처럼 엄마 아빠는 그냥 진짜 엘리트 학원 나와서 엘리트 교육부에서 딸 하나 있고 아빠가 사업체도 뭐 몇 개나 갖고 있다며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유하게 얘를 키울 텐데 교육면이나 뭐 없는 애들에 비하면 좀 넉넉하게는 키우지 않을까. 근데 그 엄마 없이 키웠죠. 엄마 아빠가 이 FM대로만 얘를 한다면 얘는 정 그렇게는 절대 못 갈 사주야. 응?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 머리에서 계야를 줘야 되고 얘는 여자지만은 남성 같은 얘가 사업의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아이거든. 쉽게 말하면 나중에는 당신 애들 아들이 없잖아. 얘가 아들 역할도 할 수 있고 결혼을 하면 남편을 잡으면 남편을 손에 쥐고 얘가 살지 절대로 남편한테 얘가 잡혀서 살 애가 아니에요. 얘는 공작새처럼 화려하게 얘가 펼치고 살아야 되거든요. 뭐 얘가 물론 딸내미가 그런 뭐 사진을 좀 올려놓고 이런 거는 애의 성향에 애들의 그 지금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행동이겠지만 그런 거는 조금 얘기로 엄마 아빠가 교육으로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선생님 그게 제가 보여드려야 되나 모르겠네. 제가 그 정도면은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애들 수준이면. 근데 선생님 이걸 보셔야지. 이렇게 이런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니 이거를 누가 이걸 제정신이라고 봐요, 선생님. 그냥 이런 사진이 그냥 애들 찍는 사진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막 딱 이렇게 해 가지고 막 그거 거기만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 이걸 지 아빠가 보고 나서 호적을 판대는 둥 뭐 머리 딱 잘라 버린다는 둥 학교고 뭐고 외출 금지에다가 막. 근데 얘는 나한테는 난리지. 제가 봐도 이렇게 답답한데. 지 아빠는 저보고 막 뭐라고 하지. 제가 가운데서 아주 죽겠어요, 진짜. 미칠 것 같다 봐서 전 선생님 찾아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하게, 심하다. 선생님 보시면 심하시잖아요. 근데 애가 조금 독특하네. 독특하고. 아니, 이런 사진을 찍으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걸 또 남한테 보여주려고 막 올리는 거 이게 미친 거 아니냐고요 이게. 나도 자식을 키우지만 이 여자애들이 또 그런 애들 있잖아. 좀 이렇게 노출이 좀 과한 아이들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처음 봤어요 이런 거를. 엄마 아빠하고 조금 색다른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나이가 응? 한참 멋부릴 나이잖아요, 이제. 근데 요 시기를 지나서 50이 돼서 이러고 다닌다면 미친년이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과정이라고 보시고 얘가 원래 사주에 보면 꿈이 뭐예요? 뭐죠, 그거? 미용하는 거, 뭐 애들 어리만지는 거. 헤어 쪽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애 아빠는 더 답답해. 얘는 공부하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미용 쪽으로 얘가 하는 거는 얘가 부티 쪽으로 가고 싶은 건데 성향에 얘는 절대로 누구한테 잡혀서 살지 않아. 그리고 엄마 아빠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자기 주관이 뚜렷한 애야. 더불어서 걔가 말을 안 듣는 걸로 보이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해도 자기 주관이 뚜렷해. 당신 싫어한다고 내가 왜 이거 안 합니까? 나 왜 이거 하지 말라고 해요? 하고 반문할 애야. 얘는 야단을 치면 자기가 타당성이 없으면 그냥 본인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왜요? 하고 반문할 애야. 얘는 남자 같은 아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기 주관이 조금 뚜렷하고 매사에 엄마 아빠의 말을 인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고 자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 말을 잔소리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게 오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러다 보면 우리 아빠도 삼재, 아이도 삼재, 서로가 다 삼재야. 집안에 당신 아홉수야. 그러니 집안에 자꾸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 남편으로서 소리가 나냐, 자식으로서 소리가 나냐. 지금 자식으로서 소리가 나야 돼. 그러다 보면 부부간에도 네가 교육을 잘 못 키웠니 어쩌니 이러면서 부부간에도 갈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엄마가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우선은 가요. 이 아이의 행동이 엄마 아빠한테는 안 맞지만 불합격적인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행동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이해를 하고 아이를 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엄마 아빠한테도 나중에 좀 누가 되지 않겠니 하면서 걔를 자꾸 설득을 시키고 걔는 그게 좋은 거야. 얘가 사주에 아까 지금 이제 연예인 같은 사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이런 부티 쪽이나 아니면 모델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연예인을 한다든가 얘는 이래.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자기가 성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되고 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뭐 귀걸이를 몇 개씩 하고 뭐 이러면은 우리는 과하다 너무 좀 순수한 면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얘는 이런 게 하등에 머리를 뭐 빨간 머리라든 노란 머리라든 하등에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지 좋은 거니까 엄마 아빠가 싫다고 내가 왜 이걸 안 해야 돼 하는 이런 거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같은 여자잖아. 그러니까 여자로서 본인도 사춘기를 겪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사춘기 바람도 좀 있고 좀 부모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어. 얘는 일찌감치 내보내야 돼요. 얘 나중에는 앞으로 내가 길어봤자 얘 한 5년 안에는 독립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좀 내보내서 엄마가 좀 키우는 방향으로 얘를 좀 하고 이 친구는 독립성이 강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도 지금이 나이가 어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손을 벌리지만 나중에는 엄마하고도 싸우거나 아빠하고도 싸우면은 지 마음이 풀릴 때까지는 연락도 안 하래. 지금 막 이렇게 이상한 사진 찍어서 야한 사진 올리고 막 이런 게 뭐 지가 좋은데 안 올린다고 뭐 해어한다고 안 올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얘가 조금 지나면 좀 절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게 한때 아닐까 싶어. 알았죠?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때 또 저 찾아오세요. 일단은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알았죠?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말씀 잘 들었어요. 그래요. 혹시?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